매해 이맘때마다 코리안미의 가슴은 유난히 뜨거워집니다. 100년 기업을 향한 꿈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코리안미의 새로운 도전. 지난 1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2014년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2013년 3월 19일 코리안미 재보험 사옥에서는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기원하는 매화나무 기념식소와 직원 표창, 가족과 직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세족식과 50주년 사사 봉정식을 통해 지난 반백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코리안미는 2012회기 글로벌 탑10 재보험사에 등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글로벌 탑9에 올랐습니다. 또한 4년 연속 AM 베스트 신용 등급 A, 7년 연속 S&P A-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정규 신임 사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코리안미. 성장과 변화의 DNA를 가슴에 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자라는 원정규 신임 사장의 포부처럼 코리안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리안미 세미나는 1979년 시작된 이후 229개사, 500여 명의 재보험 전문가들이 참석해왔던 아시아 최대 회의입니다. 지난 32차 코리안미 세미나 역시 그동안의 명성을 유지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깊은 전통만큼 새로운 역사를 매년 써나아갈 코리안미 세미나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이아이에스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보험회의처럼 서울에서 열린 것은 2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원정규 사장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보험산업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를 해 청중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9위 재보험회사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험사업의 근본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각종 활동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코리안미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더욱 사회공헌에 힘쓸 것입니다. 미래의 코리안미를 짊어진 그들의 당찬 각오들. 코리안미 신입사원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고통받는 필리핀으로 코리안미 긴급구호봉사단이 찾아갔습니다. 재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탠 코리안미 봉사단. 헤어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재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시무식에서는 2050년까지의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2050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 빗댄 우리의 로드. 2020년 감금 단계. 2030년 연마 단계. 2050 완성 단계까지. 비전 2050은 글로벌 초일류 재보험사로 거듭나겠다는 코리안미의 자신감입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출발선, 초일류 기업 도전, 창의적 가치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꿈을 싣고 달려가는 코리안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재보험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코리안미 재보험.